무거운 댄스가 아니거든요, 타란텔라는. 안녕하세요, 피아니스트 진아인입니다. 최근 러시아에서 연주가상을 수상했습니다. 똥어에서 도란돌이라는 배팅을 갖고 있고요. 이름은 박시현이라고 합니다. 전 준아인입니다. 네, 알고. 아이고. 저 봐주셔가지고. 네, 제가 이번에 칠 곡은 리스트의 타란텔라라는 곡인데요. 제가 이거를 전에 한번 쳤었었는데 다시 치게 되어가지고 좀 조언을 얻고 싶어서. 저도 조언을 구하고 갈게요.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네? 진짜로. 진짜로. 아니에요.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들어보니까 테크닉적으로는 네. 되게 자신 있는 거죠? 아니요. 아니에요? 네. 왜요? 손이 잘 안 들어가. 손이 잘 안 돌아가가지고 네. 저는 시연양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조금 더 살렸으면 좋겠어요. 시연양이 이 타란텔라를 하면서 아 나는 이 타란텔라가 이런 부분 때문에 무대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난 행복한 연주가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지 진짜 행복한 거잖아요, 무대 위에서. 그럼 처음서부터 다시 한번 맞춰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렇게 딱 끝났잖아요. 이 쉼표에 있는 공기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아유, 이거 아닌 것 같은데. 왜요? 쉼표가 많잖아요. 그냥 네. 쉬는 게 아니라 달라져야 돼요. 이게 앞에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 막 올라오는 뭔가 없어요. 이 앞부분이요. 그리고 여기서 이 심폐에서 폭발하는 거잖아요. 네. 음에서 폭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에너지가 심폐에서 폭발하는 거잖아요. 네. 처음서부터 이 심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란 말이에요. 너무 나 이거 할 거야 아는 것 같아요. 심표 하기 전에 그냥 조금 시간이 멈춘 것처럼 너무 이상한데? 너무 부자연스러워요. 부자연스럽죠? 네네. 저는 요 이것보다 이 마무리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조금만 마무리를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.
여기가 조금 뭉개지잖아요. 이게 시현 양이 너무 길게 봐서 그래. 다답 다다다답 요 세 마디 있죠. 여기 그냥 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. 근데 요 요것만 조금만 신경 써도 네. 아 이거 맞나? 충분히 쉬어줘야 돼. 아. 여기가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랑 엄청 다르잖아요. 네. 다른 느낌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. 손님을 여기에서 풀어야 돼요. 여기가 힘들다고 했잖아요. 여기에서 풀어야 돼요. 아 마지막에 여기 봐봐요. 뭔지 알겠죠? 그리고 여기는 완전 릴렉스된 손으로. 여기는 무겁게 가졌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는 윗소리만 조금만 더 선명하게 해줬으면 그래야지 아, 조금 더 달라요. 이게 너무 무거우면 안 될 것 같아요. 오른손이 더 가볍게 어떻게 해야지? 그 소리를 그냥 다른 소리로 먼저 들었으면 좋겠어. 음을 치기 전에 다른 소리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. 요 음색을 내고 싶은 그 음색이 있어야 돼요. 따람따람따람따람따람 하고 그러면은 요 음이 쉼표가 지날 때까지는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지 모르셨으면 좋겠어. 시현양이 아 그러니까 아예 이게 이렇게 써 있는지를 몰랐으면 좋겠어. 여기까지만 한번 쳐보세요. 아 이게 있었구나라는 거는 이거 네. 딱 치기 직전에 알아야 돼요. 그래야지 재밌지 않나요? 모르는 게 더 재밌지 않나요? 재밌죠. 네. 여기도 타란텔라 치는 거 봤어요? 춤추는 거? 네. 어떻게 쳐요? 춤을 추라고 왜? 춤을... 아... 출 수 있어요? 아니요? 그렇게 가벼운 터치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. 아, 너무 무거워요? 제가 지금도? 무겁다기보다는 조금 더 가벼우면 더 좋지 않을까요? 제가 느끼기에는. 근데 시현 형은 어떻게 느끼는데요? 제가 봤을 땐 무거운 댄스가 아니거든요, 타란텔라는. 이태리에서 막 사람들이 잔치할 때 막 이렇게 쉬면서 그런 추는 춤인데 너무 무겁게 가면 타란텔라라는 춤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. 아닌 것 같아요? 맞는 것 같아요. 진짜요? 네. 그럼 한 번만 해주세요. 여기는 이거 달리면 첫 음은 못할 수가 없어요. 맞죠? 네. 끝음도 잘 돼요. 네. 안 되는 건 두 번째 음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음을 생각하지 않고 뭉쳐요. 그럼 만약 두 번째 음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만 하면 돼요. 그냥 진짜로. 달라져요 이게. 지금 그죠?
맞았죠. 그죠? 훨씬 편하지 않아요? 두 번째 음 생각하니까. 네. 여기 약간 무슨 날개 달린 구두가 하는 것 같지 않나요?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면 어때요? 더 가볍... 아니요, 그냥 구두, 날개 달린 구두 있잖아요.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. 네. 심표를 지켜주면서. 저는 훨씬 더 좋겠어요. 오, 저도요.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다음. 이거를요. 이 바람 이거 하는 것처럼 그냥 해주세요. 그래요. 땀.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처럼.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? 또 프레이즈도 좀 연결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밸런스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약간 호수 느낌이 나잖아요 여기는. 저는 딱 들었을 때 딱 눈을 떴는데 굉장히 예쁜 호수가 앞에 있는 것 같거든요. 멜로디인데 왼손은 뭐가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딱 생각나는 게 시간이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오른손과 왼손의 내 시간이. 그 약간 호수 같은 데 가면은 그 한 순간이지만 바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도 다르고 물이 찰랑이는 그런 시간도 다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느낌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. 얘기를 할 때 완전 피아노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서 손을 풀 수 있어요.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쉬고 여기서 쉬고 여기서 쉬고 피아노서부터 피아노서부터 조금 더 한 선이 그려지지 않을까. 왜냐면은 시현 양이 이걸 할 때 힘들어하는 게 부분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쉴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. 제가 아까 전에 요런 데는 힘들어 보이지만 솔직히 이거는 그냥 심플고서 할 수 있잖아요. 이거 한 번만 해줘요. 안 믿는 것 같은데? 네, 아니요 믿어요. 여기 그냥 심플고 솔직히 안 힘들죠. 그러니까 이런 데를 활용을 잘해야 돼요. 여기는 그냥 힘을 합쳐주면 좋겠어요. 멈추지 말고 그리고 여기에서 딱 멈춰줬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은 여기를 조금 늘려야지 마무리가 조금 더 멋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진짜로 진짜예요. 진짜로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더 열심히 연습할게요. 저도 더 열심히 연습할게요. 아, 오늘. 진짜 궁금한 거 있으면 더 물어볼래요? 아, 근데 저 약간 중간에.